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TV로 이렇게 예쁜 주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냥 평범한 주얼리처럼 보인다고요? 사실 이 주얼리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폐휴대폰이나 폐컴퓨터 같이 다 쓰고 버려진 전자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럼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주얼리로 재탄생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크랩이 이 주얼리 회사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E-waste is any kind of electronic waste that are reaching the end of their usable life cycle. Most of it contains both gold and silver, so that we can use that to make our jewelry. 주얼리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전자 폐기물을 손수 조각조각 분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CB라고 하는 전자회로 기판만 따로 모아서 녹이면 금속 덩어리가 된다는데요. 여기에 전기를 이용해서 순수한 금과 은만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이걸로 귀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하는 거죠. So it takes a lot of waste to make one ring. Process it by the ton. Average yield, 80 grams of gold per ton of printed circuit board and 2 kilograms of silver. 생각보다 주얼리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쓰레기 양이 엄청나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매년 무려 5천만 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대요. 심지어 그중 약 15%에서 20% 정도만 재활용되고 그 외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지에 묻히거나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자 폐기물은 순, 리튬, 납과 같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들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왜 예전에 중국이나 나이지리아 같이 환경 규제가 낮은 곳에 전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수출돼서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중금속에 중독됐다는 뉴스가 화제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를 새롭게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데 왜 주얼리를 만들게 됐을까요? I just on a whim took a part-time jewelry course one day and I absolutely fell in love with the medium and I signed up for a full program then and there on the spot. And I knew then that I had to find a way to bring together my long-standing passion for sustainability. It's always been something that has been part of my life with my newfound passion for jewelry. 좀 더 친환경적으로 주얼리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애슐리는 전자 폐기물을 활용해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대요. 뿐만 아니라 주얼리 제작에 필요한 금과 은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각각 재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직접 보낸다고 합니다. The whole piece is taken apart and sent to different recyclers. We sell it and that helps us pay for some of the process. Waste recycling, when done properly, is a very expensive process. 이렇게 만들어진 주얼리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른 주얼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너무 예쁘다. 완전 고급지고 정교해. 이 반지 만에 쏙 들어. 완전 유니크함.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더라도 평생 동안 착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품질의 주얼리를 제작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는다고 해요. 참고로 가격은 하나로 약 5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의 양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불과 7년 뒤에는 무려 2천만 톤이나 더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전자 폐기물엔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좋은 광물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전자 폐기물 속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주얼리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곳에서 전자 폐기물이 쓰일 날을 기대해보자고요.